불안장애 증상 완화에 좋은 음식. 특정 음식이 불안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올바른 음식의 선택이 불안장애 증상의 효과적인 경감, 나아가 기분의 향상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늘은 불안장애 증상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한다. 피해야 할 음식. 물론 불안장애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불안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반드시 피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튀긴 음식, 글리세믹 인덱스 혈당 지수 수치가 높은 탄수화물류, 정제 설탕 및 주류는 피해야 할 음식이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야 하거나 그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다. 공황 발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커피를 삼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불안 증상을 겪는 사람의 경우 커피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상당수의 사람이 소량의 카페인 섭취를 통해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향상의 효과를 경험한다. 커피는 불안 장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이에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음식임을 유념하자.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7가지 음식 통곡물. 글루텐 밀가루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통곡물빵이나 파스타를 섭취함으로써 불안 증상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정한 통곡물 이에 비해 홀푸드는 어느 정도의 가공된 성분을 포함할 수도 있음은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한다. 풍부한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결핍은 불안장애를 초래함. 트립토판, 함유 트립토판은 인체 내에서 안정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으로 전환됨. 건강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배고픔 감소. 이 두 가지 사항은 불안 증상 감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불안 증상에 긍정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가공식품이 가공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영양소를 모두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해초. 해초는 통곡물 식품 섭취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상당히 공통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풍부한 영양분과 높은 수치의 마그네슘 및 트립토판을 함유한 해초와 해조류는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이 불안 증상 완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체 음식이다.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그냥 맛있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슈퍼푸드이다. 블루베리에는 풍부한 비타민과 파이토뉴트리언트, 식물 영양소,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 많은 전문가는 복숭아도 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사이베리. 새로운 슈퍼푸드로 근래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아사이베리는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 체중 감량을 초래하는 과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파이토뉴트리언트 및 엄청난 수준의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임은 분명하다. 아몬드. 아몬드는 실제로 가진 많은 우수성에 비해 덜 찬사를 받고 있으나 균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연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분 및 건강한 지방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다. 건강한 지방은 균형 잡힌 식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분이며 철분의 결핍은 두뇌 피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초콜릿. 다크 초콜릿, 특히 설탕이나 우유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초콜릿은 불안장애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다. 초콜릿은 불안 증상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어주며 기분 향상을 도와주는 혼합물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 마카 메커 뿌리. 마카 뿌리는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식품은 아니지만 여러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가루 형태의 마카 뿌리를 판매하고 있다. 간단하게 음식이나 음료수에 섞어주면 된다. 마카 뿌리에는 불안 증상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성분인 마그네슘 및 철분과 같은 파이토뉴트리언트가 그 어느 과일이나 야채보다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마카 뿌리는 지구력과 건강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는 식품이다. 불안 장애와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기타 음식들. 건강한 식습관은 불안 장애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식습관의 추가로 하나 더 권장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습관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최소 25%가량은 탈수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탈수증은 또한 불안장애 증상의 심화를 유도한다. 마그네슘, 비타민 B12 및 다른 비타민 B군, 아연과 항산화제를 함유하는 모든 식품은 스트레스와의 싸움에 도움을 준다. 카바 또는 패션플라워와 같은 약초 보조식품도 유용하다. 식습관을 통한 불안장애 조절. 앞에서 말한 모든 음식은 에너지 증가와 좋은 기분의 향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비타민과 영양분을 제공함으로써 불안장애의 치료를 돕는다. 이들 음식을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섭취하고 튀긴 음식류나 이롭지 못한 추가물을 피하자. 달라진 불안 증상의 정도를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 증상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말자.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하며 불안 증상이 일상생활 및 생활의 리듬까지 방해할 경우에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